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04차 정기총회가 지난 23일 개회하고 상정 안건 처리와 신임 총회장 선거 등을 진행했습니다. 상정 안건 중 뜨거운 감자였던 총회 오류동 빌딩 매각은 부결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은 곽도희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침례신학교에서 열린 기침총회는 1,300교회 1,513명의 총회 대의원이 등록했습니다. 김대현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시대의 목회는 점점 어려운 국면에 치닫고 있다며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교단 전체가 연합해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총회는 먼저 여성 목사 안수와 관련된 규약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목사의 자격을 만 30세 이상 된 가정을 가진 남자에서 만 30세 이상 된 가정을 가진 자로 바꾼 것입니다. 여성도 목사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단 위상 홍보를 위한 새로운 교단 마크 제작을 비롯해 일제 강점기 시절 신사 참배를 거부한 기침교단 폐쇄 및 재산 몰수에 대한 유공단체 인증 등을 추진합니다. 이어진 회무에서는 총회 유지재단이 상정한 오류동 빌딩 매각 승인 요청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매각에 찬성하는 측은 257억 원에 달하는 총회 부채 상환을 위해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총회 재산을 함부로 팔 수 없고 교단과 교회가 헌금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논쟁으로 선거가 지연되자 총회 참석 대의원들이 거수로 매각 찬반을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오류동 총회 빌딩 매각 찬성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윤덕남 성일교회 협동 목사와 곽도희 남원주교회 목사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1,403명이 투표한 가운데 곽 목사가 644표를 얻었고 윤 목사는 402표를 얻어 3분의 2 득표가 안 됐습니다. 이어서 2차 투표가 진행되려고 할 때 윤덕남 목사가 양보를 선언하면서 곽도희 목사가 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곽 목사는 교회 부흥운동으로 교단 부흥을 일으키고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구원의 불쏘시개로 쓰임받고 신뢰받는 교단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 침례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침례교 교단을 부흥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기억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제1부총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동대구교회 유영식 목사는 투표가 아닌 총대들의 박수로 부총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유 목사는 총회장을 잘 보필해 교단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규약이라든지 사무 규정이라든지 기관의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장님을 잘 어드바이스해서 1년 동안 잘 해결해보고. 한편 기침은 지난 2월 열린 임원회에서 한기총을 탈퇴하기로 한 것에 대해 최근 한기총 대표회장이 교체된 상황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친 후 차기 임원회에서 탈퇴 여부를 연구 검토해서 결정하자며 한기총에 대한 행정 보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